자, 4강 1번 봅시다. 제목은 된대. 자, 영국에서 40-50% of the householders feed birds 나오는데, 일단 percent가 나오면 누가 주어예요? 오보 뒤에 있는 householders가 주어죠. 주어 표시하시고. householders 누굴까요, 뜻이? householders. 집? 거주자들? 거주자들이에요. 자, 영국에서 거주자들의 한 40-50%가 자, feed bird인데, feed는 수일치. 조심하라고 표시해놨습니다. feed는요, 뒤에 이렇게 동물 나오면 먹이를 먹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영국에서는 40-50%의 이 거주자민들이 정원에서 새들한테 먹이를 주죠. 그죠? 그리고 dishing out 나오는데 dish out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밑에 각주 써있나 안 써있나? 안 써있죠? 그럼 모른다는 가정하에 넘어갑시다. 모른다는 가정에. 근데 문법은 아셔야 돼요. 지금 컴마까지 무슨 문장 왔어? 완전한 문장. 완전한 문장이라고 표시해보세요. 컴마까지 완전한 문장이 왔고 그 다음에 ing 혹은 PP형이 나왔으니까 뒤에 뭐가 나올 자리니? 여긴 분사구문 나올 자리죠. 분사구문이라고 쓰시고. 자, 분사구문이고요.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 가지고 따져보면 되겠는데 어딨죠? 여기 for food 있죠. 그래서 5만에서 6만 톤의 이 새 모이, 새 음식이라 하지 말고 매년마다 5만에서 6만 톤 정도로 추정되어지는 새 모이를 뭐한다? dishing out 뭐한 것 같아요? 뭐 나눠준다 이런 뜻인 것 같죠? 뭐 하도 보더라도. 자, 그러면 지금 뒤에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분사구문에 뭐다? 능동인 부분이고 쌤이 한 군데 더 얘기했어요. 여기 estimated가 이제 추정되는, 된, 되어진으로 해석하는 분사인데 지금 잘 보시면 관사 그리고 명사 사이에 왔으니까 분사가 앞에 왔죠? 분사 문제는 어떻게 풀다? 명사보다 앞에 왔는지 뒤에 왔는지 가지고 문제 푸는 방식이 다르다. 지금은 어디 왔으니까? 앞에 왔으니까 우리가 해석으로 그럼 추정되어지는, 된, 되어진으로 해석할 때는 이 estimated라고 해석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estimate는 뜻을 좀 여러 가지로 알고 있어야지, 동사 뜻을. estimate가 물론 추정하다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평가하다 뜻도 있다. 그건 알고 있어야죠. 자, 그럼 뭐에 관한 얘기예요? 영국에서 새들 밥 주나 봐요. 간단하죠. providing food in winter 나왔는데 겨울에 먹이를 주는 것 나왔는데 이렇게 컴마 있는 부분은 뭐한다? 가로치고 일단 버린다. 그리고 나서 어디가 나올 자리? 여기가 지금 본동사 자리라고 표시합시다. 자, 그래서 allow s 붙어 있죠. 그리고 구조 보시면 allow 몇 형식이에요? 5형식이죠. 지금 여기 목적어 bird 그리고 뒤에 to survive 목적격 보어 표시하시면 우리 해서 어떻게 하자고 했지?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 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그러면 새들이 뭐 하게 하죠? survive food shortage인데 이 먹이 부족이라고 하면 되겠지. 먹이 부족에서 survive 뭐하도록 살아남도록 한다 이거죠. 뭐하는 것? 겨울에 먹이를 주는 것이. 다시 한번 해석하면 겨울에 먹이를 주는 것은 이 새들이 뭐 할 수 있게 해줘요? 먹이 부족에서 살아남게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it is not clear whether feeding year-round has a positive or negative effect on bird 나는데 우리 수거 보시면 has a effect on 보이죠? 그러면 수거 나오면 주제문이라고 늘 얘기했고 but 뒤에 나와 있는 문장이고 거기다가 가주어 it 여기 누구 자리가요? 진주어죠. 이렇게 가주어 진주 구조에다가 but 뒤에 나왔죠. 우리가 늘 봤던 has effect on 무려 세 군데나 지금 힌트가 있어요. 이 문장은. 자, 그러면 진주어 자리에 왜 weather를 썼냐 이거지? 뒤에 뭐가 보이니까? A or B 구조가 보이기 때문에 weather를 썼다. 명사절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positive를 먼저 썼고 negative를 뒤에 썼다는 건 아마도 글의 흐름이 뒤쪽으로, 요 negative effect 쪽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벗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전까지는 겨울에 먹이 주는 게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쓰면 좋은 것 같거든? 그치? 근데 벗이라는 역적어를 썼잖아요.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본다면 그 전까지는 좋은 얘기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뭔가 안 좋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그러면 다시 한번 글의 소재를 얘기하면 먹이 주는 거고, 그 먹이 주는 게 어디에? 새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라고 정리를 하면 그럼 벌써 답이 나올 수 있을 거야. 요 정도로.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인더 US가 나왔어요. 미국에서 라고 했거든. 아까는 인더 UK 영국이고 이번엔 미국입니다. Species that use bird feeders most frequently tend to, not tend to 동사 원형 보이시죠?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뭐뭐 하기 쉽다. 그래서 이것도 주제문이라고 했는데, 자 어떤 종들이에요? Use bird feeders인데 새 모이통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feeder는 먹이통이거든. 그럼 새 모이통을 사용하는 이 종들이 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 Doing just as well as. 자, 어떤 애들만큼이나. Species that, 지금 보시면 여기 species that 보이시죠? 그리고 비교 구문이에요. 그러면 비교 구문에서 뭐 해야 돼? 같은 대상끼리 비교해야 되니까 이렇게 주어만 간단간단하게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럼 어떤 애들이지? 다시 한번 보니까 새 모이통을 사용하는 종들. 새 모이통을 사용하는 새들이 합시다. 얘네들은 어떤 애들보다 이 데미가 리키는 게 뭐죠? 찾아보면? Bird feeders겠지. 그렇지. 그러면 them more sporadically가 나온다. Sporadically. Sporadic이라는 단어 뭔지 알아야 돼요. Sporadic이라는 단어는 산발적인 이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산발적인 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따금씩. Occasionally라는 단어 알죠? Occasionally. 그래서 frequently랑 정반대 개념인 단어예요. 그러면 산발적으로라는 건 뜻이 뭐야? From time to time처럼 산발적으로라는 건 이따금씩이라는 뜻인 거야. 그러면 이따금씩 가끔씩 이 새 모이통을 사용하는 이 종들보다는 어떤 애들이 이 새 모이통을 사용하는 애들이 뭐 할 가능성이 높죠? Doing well. Doing well. 잘 지낸다는 거지. 그지? 더 잘 지내기도 하고요. 심지어. 잘 지내더라. 그럼 좋은 거 아니냐? 라고 하겠지만 낚이면 안 돼. But. But을 기준으로 앞에 지금 내용이 뭐였냐면 positive로 써보세요. Positive. 좋은 내용 나왔었죠. 분명 좋은 내용이 나왔었다나. 왜 그러냐면 다시 봐봐. Has a positive or negative effect라고 했거든. 그러면 긍정적인 거 한번 얘기하고 나서 부정적인 거 얘기할 가능성이 높거든. 그러면 지금 먼저 무슨 얘기했냐면 긍정적인 얘기했죠. 그럼 벗다면 어떤 내용을 넣을까? 부정적인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헷갈릴 필요가 없는 게,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가 긍정적인 면이냐 부정적인 면이냐? 부정적인 면인 거야. 왜? 벗다면 나올 거니까. 근데 some studies in the UK에서 영국에서의 몇몇 연구들은, 자 연구가 주어 표시하시고 suggest 동사 표시해보세요. 우리가 연습 많이 했죠, 문법 시간에. 연구, 조사 같은 단어가 주어 나오면 suggest는 무슨 뜻이다? 제안하다가 아니죠. 보여주다지. 그치? 이건 보여주다 뜻이에요. 그럼 뒤에는 구조에서 생각해봤을 때 that, 주어, should 동사원형 맞아 아니야? 아니지. 아닙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여기 내가 표시했어요. 지금 여기에 조동사 can을 쓴 거 보이세요? should 쓰지 않았죠. 그거야. 왜냐면 여기는 suggest가 무슨 뜻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 의무, 당위의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래서 should를 쓰지 않고 can을 쓴 거다. 그럼 다시 생각해보면 뭘 보여주는 것이다? 이 대절의 내용은 단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some studies in the UK, 영국에서의 몇몇 연구들은 뭐뭐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지. 그 사실의 내용이 나오겠죠. Winter feeding, 이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겨울에 먹이 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providing food in winter. 얘를 여기서 단어로 바꿔놓은 것 뿐이죠. Winter feeding으로.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럼 winter feeding은 can have a negative effect on, 우리가 아까 예측했던 이 부정적인 효과가 나오죠. Following breeding performance. 어디에? Breeding performance가 뭐예요? 이것만 두 단어만 해석하면. 번식 활동이죠. 그럼 번식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요. 그리고 나서 콤마까지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이 맞죠. Advance라는 단어가 지금 ing가 붙었는데 이거는 뭡니까? 분사구문이고 Advance는 어떤 뜻도 있냐면 앞당기다 이 뜻도 있어요. 해석할 때는 그리고 뭐뭐 한다 라고 하면 되는데 그리고 laying, date가 뭐죠? laying date, lay가 우리 타동사 할 때 r을 나타내야 되잖아. 그러면 r을 낳는 date니까 날짜, 즉 산란 시기 이런 거 있죠? 그 산란 시기를 앞당기지만 but 때문에 여기 또 중요한 거예요.
decreasing clutch size and breathing success인데 뭐 한다고 했지? 그리고 breathing success는 뭐 한다고 했어요? 그치? 어떤 성공률? 번식 성공률을 뭐 한다고 할까? 그치? 낮춘다는 거지. 지금 버티에 나온 ing는 뭐에 연결되고 있어요? 병렬 구조가? 그쵸? 그러면 끝까지 가보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벗은 왜 나왔냐면 어드밴스하고 반대돼서 디크리징을 쓴 거니까. 그럼 벗은 과감히 삭제를 해버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가보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라고 했고 그 다음 뭐 한다고 했지? Decreasing breeding success. 그러면 번식 성공률을 뭐 한다? 낮춘다. 그러니까 무슨 영향? 한 번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럼 내용이 정리가 됐죠. 그럼 새 모이를 주는 게 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요? 보니까 무슨 성공률을 낮춰? 번식 성공률을 낮춘다고 했어. 그게 부정적인 영향이죠. 됐어요? 오케이. 다음 문장. 자, this may be because 나왔는데 이것은 뭐 때문이다? 뭐 때문일 것 같아? Additional food provide incorrect cue인데 신호죠. Q라는 건 신호거든. 우리 왜 방송 거면 Q 하잖아요. 그게 신호거든. 그러면 새들에게 incorrect가 지금 잘 보시면 이렇게 콤마콤마가 찍혀 있습니다. 강조한 거예요. 그러면 correct가 정확한이라는 뜻이니까 incorrect는 뭐겠어? 부정확한. 그러면 잘못된이라고 해석해도 되겠네? 그러면 잘못된 혹은 부정확한 신호를 새들에게 주는 거예요. 뭐가? 겨울에 먹이 주는 게. 근데 무슨 신호? 뭐에 대한 신호? For timing. Breeding이니까 번식 시기. 그러니까 번식 시기에 대한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한다? 다시 올라가면 번식 성공률을 낮추는구나. 됐죠? 요거예요. 뭐 더 이상 안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이미 알 것 같습니다. 더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보기 몇 번 답이에요? 4번 답일 텐데 4번만 해석을 좀 해볼까? Do bird feeders have or hurt bird? 나왔는데 Bird feeders. 누구? 새 먹이를 주는 사람들이 이 새들을 도와주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해로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인가? 보통은 해로운 영향이 더 많겠죠. 여기서는. 이해되셨죠? 답은 쉽게 나왔고 나머지 보기도 한번 해봅시다. 1번은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 urban bird니까 도시에 사는 새들은 need more food. 더 많은 먹이가 필요로 한다? 아닌 것 같고. 2번 how to 해석하는 방법은 해석이 두 가지라고 했어요. 몸 하는 방법도 있고 어떻게 몸 하는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 feed bird in your garden이니까 정원에 있는 새들한테 먹이를 주는 방법 아닌 것 같고 3번은 secret, 비밀도 있지만 비결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비밀, 비결 두 가지로 해석합시다. 그러면 도시 새들에게 breeding, 뭐 하는? 도시 새들의 번식, 그지? 번식의 비밀 혹은 비결 뭐 이런 것 같고요. 4번은 답을 했고 5번은 how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주어가 어떻게 동사하는지 이렇게 해서 가면 될 텐데 새들이 cope with는 뜻이 뭐죠? 뭐뭐에 대응하다 대처하다라는 뜻인데 이 cope with하고 동의어 수거가 handle handle 쓸 수 있죠 handle 또 deal with도 있고 그러니까 뭐뭐에 대응하다 대처하다 다루다 처리하다 이 뜻 있지 물론 살짝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던 처리하다 뜻인 단어들이 있었죠 handle, deal with, 하나 더, take care of. take care of는 돌봐야 뜻도 있지만 처리해야 될 뜻도 있어요. 하나 더, address. 쌤이 address는 물론 동사할 때는 연설하다 있겠지만 수능에서는 연설하다 뜻으로 나올 일이 없어요. 그걸 뭐로 나온다? 문제를, 원래는 정확한 뜻은 address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다, 문제를 해결하다 이 뜻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해결하다로 외우셔도 돼요. 문제를 해결하다가 address예요. 수능에 나오는 건 address예요. 그리고 take care of하고. 돌보다 뜻이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방금 우리가 말했던 뭐 cope with나 deal with, handle, take care of, address 이런 단어들 나오면 주제문입니다. 그럼 볼까요? 다시 한번. 새들이 어떻게 겨울의 추위에 대응하는지, 대처하는지 뭐 이런 건데 답은 아닌 것 같죠. 이렇게 푸시면 돼요. 됐죠?